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익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무기자차,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부작용 유발 걱정 없이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으로 피부에 얇은 막을 씌워주게 되어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을 바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에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차단제, 그리고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차단제가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경우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시는 것이 더 낫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잘 고르면 우리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자외선 차단에도 도움을 주는데, 잘못 고르면 오히려 우리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에는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배합됩니다.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제외한 다른 성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로, 그리고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벽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라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화학적 자외선 차단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혼합 자외선 차단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배합되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부작용이 유발되어서 성분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이 배합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고를 수 있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는 너무 높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SPF는 25에서 35 정도가 적당하고 PA는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2 플러스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전성분 분석을 했을 때 실리콘 오일과 같은 유분 성분들보다는 프로판다이올이나 글리세린, 부틸렌 글라이콜과 같은 수분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화제가 배합되어 있는 경우 스테아릭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와 같은 지방산 성분들이 얼마나 배합되어 있는지 잘 분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방산 보습제 성분들은 선크림에 꼭 배합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때 워터프루프 타입의 제품은 고르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워터프루프 타입의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기 위해서 배합되어야 되는 성분들 중에 피부에 자극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꽤 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그리고 내 피부 컨디션에 맞는 제형의 제품을 골라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도 제형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형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내 피부에 가장 잘 맞는 것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가장 좋고 발림성이 가장 좋은 제품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트한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에 따라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도 여러 가지로 고를 수 있고 피부에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 제품으로 잘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선택하실 때 간단하게 고르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신 뒤에 골라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자외선과 피부 노화 걱정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